여기 키스위치에 보면은 여기 글자 보시면 업스트럼, 다운스트럼 파트 부분만 하는 거.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거. 그래서 코드를 기타를 이렇게 내려서 치잖아요. 올려서 치거든요. 그 부분들을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코드음은 여기다가 만들고요. 업다운은 여기다가 표기를 하는 거예요. 여기가 지금 라, 시, 도죠. 그러니까 C5 정도 되려나요? C6일까요? 들어볼게요. 네, 여기 이제 다운 업 스트로크만 있는 거고, 다운 업 다운 업 혹은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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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 그래서 여기 잡힌 게 이렇게 보이죠. 그다음에 B 플랫.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낮은 음역에 있는 걸 쓰겠다 하면 옥타브를 내려서 더 낮은 데를 쓰겠다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B가 마지막 음이 될 거야 아마. 지금 코드여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데 여기까지가 소리가 나네요. 그래서 여기 보면서 보이싱에 따라 소리가 다르니까 어떤 소리가 좋을지 직접 짜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습니다.